코로나19의 슈퍼전파 클러스터로 지목된 신천지가 대외적으로 예배와 포교를 중단했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신천지 신도가 일반교회 예배에 잠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 정도면 종교단체가 아니라 테러단체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질보는 한반도의 코로나19 위기를 신천지 교회와 대남병원 두 개의 클러스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구 경북에서만 23일 기준으로 전국 확진자의 80%가 넘는 494명이 나왔고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 관련해 즉 간접 발병한 상태다. 신천지 신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닌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전체 신자 명단을 밝히고 숨어있는 종교 시설을 공개한 뒤 스스로 격리시켜도 부족한 판에 테러리스트나 할 짓이 자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2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기 수원 A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일요일 낮 예배에 신천지 신도 2명이 잠입했다 적발돼 쫓겨났다. 2명 중 1명은 본당 2층 뒤에서 교회 전도사에게 발각됐고 나머지 1명은 입구에서 부교역자에게 정체가 탈로났다. 해당 교회는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전날 임시 당회를 열고 등록 교인의 한해 일요일 낮 예배만 드리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본당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시 두 곳 중 한 곳을 폐쇄해 혹시 모를 신천지 신도들의 잠입을 대비하고 있었다. 교회 입구에서 신천지 신도를 잡아낸 비 목사는 처음 보는 40대 후반 남성이 다가오기에 등록 교인인지 물었더니 들어가게 해줄 것을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협을 했다고 전했다. 비 목사는 다른 한 명은 2년 전쯤 우리 교회 몇 번 왔었던 신천지 신도였다. 한동안 뜸했는데 오늘 왔더라며 우리 교회 오래 계신 전도사님께 들켜 쫓겨났다. 난동을 피우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예배 취소, 등록 교인만 예배 참석 등의 조치들이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이런 일을 겪으면서 과한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구 지역에선 교회 새벽 기도에 침투하려던 신천지 신도 2명이 입구에서 걸려 제지당하기도 했다. 대구 지역 시교회 관계자는 교회 폐쇄 방침이 내려지기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신천지 신도 2명이 와서 쫓아낸 적이 있다며 주변 지역 교회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번 주는 신천지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일반 교회로 예배에 나가 코로나 전파 후 코로나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라는 일명 신천지 지령이 퍼져 논란이 됐다. 신천지 측은 해당 내용은 가짜 뉴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의 말 바꾸기는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24일 TBS 뉴스공장 인터뷰에 따르면 개별 신자들의 조사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조사를 거부했던 신천지 신자 10명 중 2명이 확진 환자로 나타났다며 신천지의 비협조와 은밀성의 위험을 강조했다. 신천지 교단의 말 바꾸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보건당국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대구 신천지 교회나 확진자 리스트 외에 전체 신도 명단 제출은 어렵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시 24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발적 협조가 불가할 경우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압수수색과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말 바꾸기와 잠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신천지의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게 테러 집단과 다를 게 뭐냐며 정부 차원의 공황도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